오늘 장 끝났고요. 내일 장에 우리가 집중 분석해서 전략해 볼 그런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오늘 또 실제 없는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어도 그와 관련돼서 그래도 성과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삼기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자동차 엔진 그리고 변속기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 삼기 EV라는 회사가 중요한 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는데 이쪽이 물적 분할돼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삼기 EV 같은 경우가 일단 핸드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드플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 배터리의 외관을 감싸고 있는 어떤 핵심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한 6배 이상 증가가 됐던 요인들이고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전기차 10대 중에 3대는 3기 EV 거를 쓰고 있다. 여전히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고 있는 게 모터 하우징 같습니다. 이쪽도 3기 EV가 하고 있는 전기차에서 모터를 감싸고 있는 외부 어떤 외장 부품이죠. 이쪽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LG 마그나 쪽으로 e파워트레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급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자동차 출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한 흐름들 쪽에서 한 2년 동안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도 앞으로 이제 엘라바마 공장 이외 또 이제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변화가 주가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답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이 좀 정체가 된 모습들인데 언제든지 어떤 실적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주가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한 4,100원대 초반 정도쯤이면 진입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연결되고 있는 4,9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보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 3기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9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저는 좀 그 분야 겹칠 것 같습니다. 저도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언제쯤 투자가 확정이 되냐가 관건이었었죠. 엘리바마 공장 쪽에 증설을 예정을 하게 되면서 3억 달러 투자를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74억 달러 투자를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이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실적 성장세는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현지에 첫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만들 것이고 그러면서 3기도 수혜가 될 것이고 구형 테크도 마찬가지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단 자국산 물품 인정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우대 요건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고요. 그리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베네핏 상태가 좀 많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대표적인 어떤 그 자동차 소비국이라 볼 수가 있겠죠. 판매가 많이 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현대차도 좀 바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지 법인 생산을 통해서 일단은 전기차 점유율 좀 높여갔으면 좋겠고요. 이 엘리바마 공장에서는 GV70 전기차 모델과 그리고 SV 산타페 이제 생산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이 차체를 공급하고 있는 구형테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구형테크 USA라는 현지 법인이 미국 엘리바마에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현기차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게 되면서 1차 협력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SR이라든지 동금선지 여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조금 급격하게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형테크를 탑픽스로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4,5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제시했던 손절가가 3,800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3,8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약간만 낮추겠습니다. 3,800원에서 3,750원으로 조금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네요. 3,800원,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라인 3,750원으로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잘 공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